이 블랙홀의 진행 과정을 봤을 때 많이 알려진 이론처럼 별이 붕괴돼서 블랙홀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반지름이 69만 킬로미터인 태양을 반지름 3km까지 압축을 한다면 블랙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5인분 과학입니다. 가끔 우주와 관련된 SF 영화를 보면 종종 블랙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상 속의 블랙홀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이 최근 완벽하게 증명이 됐는데요. 2019년 4월 대한민국 연구진도 참여하고 있는 EHT 사건 지평선 만환경 연구팀이 우리 은하계 중심에 있는 두 개의 블랙홀 중 처녀자리 근처에 있는 M87이라는 블랙홀을 인류 최초로 촬영해서 공개했었습니다. 언론에 블랙홀의 이미지가 공개된 이후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최근 소식으로 빅뱅이 발생한 지 약 6억 7천만 년밖에 안 된 초기 우주에서 태양 질량의 약 10억 배 이상이며 우리 태양보다 10조 배 이상 밝은 거대 블랙홀을 품고 있는 퀘이사가 관측됐다고 합니다. JO313-1806이라 이름 붙여진 이 퀘이사는 우주가 겨우 6억 7천만 년 되었을 때 생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30억 3천만 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지금까지 보고된 퀘이사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약 139억 년 정도로 가정할 때 6억 7천만 년이라는 비교적 초기에 이 같은 거대 블랙홀이 존재했다는 것은 과학자들에게는 블랙홀 형성 이론의 새로운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블랙홀이 빅뱅 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큰 규모의 초고대 블랙홀로 성장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퀘이사가 뭐냐면 그냥 보기에는 항성처럼 보이지만 초거대 블랙홀을 품고 있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먼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음에도 우리 은하보다 약 수십에서 천배 이상 밝게 보이는 은하를 말합니다. 블랙홀은 1969년 미국의 물리학자 존 힐러가 구안한 이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별이 스스로 붕괴돼서 밀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지면서 블랙홀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반지름이 69만 킬로미터인 태양을 반지름 3km까지 압축을 한다면 블랙홀이 됩니다. 이것이 블랙홀 탄생에 대해 많이 알려진 이론입니다. 그런데 미국 애리조나 대학 천문학자 샤오이 펜은 지금 이 퀘이사에서 볼 수 있는 거대 블랙홀은 너무나 커서 6억 7천만 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그 크기까지 성장하려면 애초에 최소 태양의 1만 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진 블랙홀 씨앗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즉, 기존의 이론대로라면 이 시기에 블랙홀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의 가설에 따르면 아마 그 당시에 많이 존재했었던 가스가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 블랙홀의 진행 과정을 봤을 때 많이 알려진 이론처럼 별이 붕괴돼서 블랙홀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빅뱅이 일어난 후 약 4억년의 시간이 지난 뒤 수소가 이온화되는 재이온하기 과정에서 이 블랙홀이 탄생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천체물리학 저널지에 발표된 최신 내용을 보면 우주 초기의 초대형 블랙홀은 거대한 양의 가스가 중력에 의해서 하나의 가스 구름으로 결합되어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즉, 초신성도 필요 없이 충분한 양의 가스 구름이 있다면 그 자체의 질량만으로도 작은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블랙홀을 가리켜서 직접 붕괴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가설이지만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맞을지 모른다는 강력한 증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 태양보다 100만 배나 더 밝게 빛나던 거대한 별이 관측된 적이 있었는데 2015년경 어느 날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아주 드물지만 별이 초신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블랙홀로 붕괴되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이론과 맞지 않는 현상 때문에 과학자들의 호기심과 연구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 거죠. 진짜로 별이 중력에 의해서 붕괴된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이 아닌 가스 자체 무게에 의해서 붕괴된 직접 붕괴 블랙홀이 실존하는지 앞으로 밝혀야 할 게 너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130억 3천만 년 전 그곳의 우주에서 과연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5인분 과학이었습니다.